안희정 충남도지사 발언 파문이 꽤 큽니다. 예. 네. 야권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엄청난 속도로 지지율 20% 평균 지지율 20%를 돌파해버렸단 말이죠. 20%라는 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요. 20%를 넘어가면 좀처럼 네. 가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꼭 그렇지는 않은데 아, 일단 참 네. 한겨레 좀처럼입니다. 예. 한겨레 예. 신문이라는 곳에 다니는 하영 기자입니다. 아 예. 소개를 안 했네요. 다시 해볼까요? 예. 한겨레 신문 하영 기자입니다. 네. 예. 요 직전에는 반기문 캠프에 있다가 반기문 캠프가 사라져가지고 예. 안희정 캠프에 합류했는데 박원순 캠프도 잠깐 박원순 캠프도 사라져가지고 지금 가는 곳마다 캠프를 없애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발언은 단순히 한 정파 혹은 한 정당의 얘기가 아니라 네. 이 대선판 전체에 미친 영향이 커서 따로 다룰 만한 소재인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하면은 예. 안희정 도지사가 20%를 넘겼고 예. 지지율 2위고 그리고 민주당 경선 승리자가 아마도 가장 유력한 예. 그 대선 후보 주자군이 될 거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게다가 지지율을 분석해 보면 안희정 도지사의 지지율 속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소위 이제 보수층의 지지표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많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들도 바라보고 있는 후보예요. 굉장히 절묘한 지점에 있는 분인데 네.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야권 지지자들은 화가 날 발언을 해버렸죠. 자, 이 그때 현장에 계셨죠? 저 현장에 있진 않고요. 그 당시에 생중계도 했고 지금 동영상도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 그 예. 문제가 되는 대목 직전에 예. 이제 안희정 도지사는 당시의 발언은 전후 맥락이나 전제 사정을 보면 그것은 반어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출발이 됐던. 예.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예.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했을 거라고 믿어주자. 예. 예, 뭐 이런 식의 요약되는 발언인데 그 앞부분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민주주의자로서 인권주의자로서 평화주의자로서 이 땅의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었던 분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우리 없는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하시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이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안희정 지사 얘기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얘기해서 그 사이에 현장에서는 그 이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선한 의지를 네. 이분들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겠느냐고 반어법을 쓴 것이다. 네.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관객들은 그걸 이해했다. 그래서 서로 웃고 그다음에 포즈도 중간에 생기고 그 중간이 반어법이었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갔어요. 네. 예. 그 부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안희정 도지사의 헛법이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네. 비난하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반어법을 그런 화법이라는 건 이해가 갔는데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그 뒤에서 이제 미르 KE 스포츠 재단 또한 예.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위해 선한 의지를 갖고 만들었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 앞부분까지는 예. 듣고 보면 그런 반어법을 구사했다는 건 이해가 돼요. 납득이 예. 되는데 그 뒤에 등장하는 사례 우리가 이제 전 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르나 KE 스포츠도 선한 의지로 만들었을 거로 전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게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전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즉문즉답이라는 형식이었거든요. 네. 즉문즉답이라는 형식으로 안 지사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네. 본인이 이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발언을 하는 그런 맞습니다. 장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즉문즉답을 할 때는 기자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을 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그게 반복되면서 안 지사의 발언 자체가 사실은 네. 자극적인 발언을 별로 안 하고
또 패턴이 굉장히 유사해요. 내용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 제목이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안 갔거든요. 기자들이 네. 이제 신하게. 네. 그래서 이번에도 기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현장에. 근데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서부터 좀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렇죠. 당시에 이제 반어법이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했는데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앞부분은 반어법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사례를 듣기 시작하면서 예. 그 반어법이라는 거를 이해하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논리 전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 횡령죄가 지금 굉장히 그 이슈잖아요. 예. 횡령이라는 그리고 횡령을 포함한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이 범죄의 고의 이 뜻과 관련돼서 그쵸.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과 선의를 갖다 댈 수 있느냐의 문제.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안희정 지사가 만에 하나 그것을 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이, 그러니까 어의선택 선한 의지라고 하는 어의선택의 예. 문제 그리고 적절한 사례였던가 하는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증문즉답이다 보니까 이제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그렇죠. 본인의 뜻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희정 노지사가 이게 단순히 선거 전략으로 중도를 끌어들이기 위한 게 아니다. 네. 그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안희정 노지사의 내용은 이겁니다. 상대를 악으로 먼저 전제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더라.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자면 자기가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악으로 전제하지 말고 일단 그대로 들어줘라. 네. 이런 이제 대화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정서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어의선택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대화술로는 적절한 해명인데 네. 그죠? 대화술로는 근데 상대가 선한 의지가 아닐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네. 만약에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불법이 일어났죠. 안희정 노지사는 사람의 의도를 따지지 말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냐 없냐를 따지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렇게만 따지면 다 해결되지 않는 게 사람이 죽었는데 결과적인 불법이 일어났어요. 잘못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의도를 따지지 않으면 치밀한 계획 하에 한 사례, 잔혹한 사례범인지 아니면 과실치사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살인이 과실치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과실범이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캠프든 밖이든 지금 안희정 지사는 말꼬리를 지금 잡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떤 의도?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이 현재 대선 주자로서 좋은 상황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좀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어젠다를 던지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꾸 해명을 해야 돼요. 해명을 해야 되고 이게 말이 길어지거든요. 구질구질해지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착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대화술, 태도의 철학. 네. 이것이 먹혔기 때문에 자기가 전략적으로 중도를 끌어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그 철학과 태도의 어떤 문제가 먹혀서 그 확장이 되고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자기 확신이 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너무 확장될까 봐 기본적으로 종편에서 밀어준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예. 물론 그것도 전부는 아니죠. 그것처럼 안희정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평소에 상대방을 악으로 전제하면 안 된다. 우리는 대화할 때는 선한 의지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 태도가 먹혀서 20%를 다 먹은 것도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예, 네. 둘 다 아닌데 거기에 착시가 있는 것 같은데 캠프 내에서 분위기는 어때요? 캠프 내에서도 약간씩 갈려요. 겉으로는 캠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 맥락을 보고 그날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내부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반어법을 구사할 만큼 평소에 그렇게 대화를 하느냐 아니면 반어법을 구사할 만큼의 어떤 유쾌함이나 명랑함이 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좀 무리한 그러니까 본인이 반어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실수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그 털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깔끔하게 넘어가자는 사례를 잘못 들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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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를 잘못 들었다고 하면 저는 가장 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게 억울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본인이 합법이 실제 그렇고 실제 철학이 그렇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걸 억울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누적된 겁니다. 갑자기 이런 발언이 나와서 갑자기 이런 발언으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조금씩 조금씩 누적돼가지고 이상한데 이상한데 하다가 이 사례를 통해서 역시 이상한 거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연정이라든가 네.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꺼번에 다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네.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소위 말해서 그것은 반어법이라고 한 것이 그것만으로 먹히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캠프도 되돌아볼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대화술로는 훌륭한데 지금 정국하고는 안 맞는다. 안 맞죠. 예, 의도를 따져야 되는 범죄에 우리가 앞에 서 있거든요. 네. 현재. 지금 헌재의 판결도 그러하고. 헌재도 그렇고요. 예. 이 의도를 빼고는 예. 그러니까 의도를 빼고는 결과치만 가지고는 해설이 안 됩니다. 안희정 지사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네요. 그러게요. 좀 소소한 논란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번엔 좀 커 보입니다. 어제 안 지사가 부산대에서 즉문즉답 행사를 가졌어요. 예. 요새 이제 트레이드마크 비슷하게 된 이벤트인데 전직 대통령들을 평가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4대강 사업, 미르재단, K재단 이게 제일 뭐 논란거리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그 사람의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법과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참고적으로 저는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액면가대로 선의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도 선의로 봐야 한다? 예, 다 잘하려고 했는데 예. 이게 뭐 잘 안 된 거다. 라는 건데 이제 반발이 이제 쏟아지는 거죠. 예. 이러니까 이제 안 지사는 반어법, 비유법을 써서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반어법이었다? 예. 어.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근데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저의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게 기사를 작성해서 보도해 그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안희정 지사가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것이라도 계승할 것은 계승하겠다 이런 말을 평소 해오긴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떠나가지고 이런 맥락의 이야기들을 쭉 해왔죠. 안 지사가. 그게 이제 지지율 상승의 큰 요인이기도 하고 야권 핵심 지지층에서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갖는 요인이기도 하고 그랬죠. 동전의 예. 양면이죠. 예. 뭐 공짜밥 논란. 새누리당하고 대연정 논란 우리 방송에서 했던 그런 이야기도 같은 맥락인데 이 전에는 안 지사가 물러서지 않았었거든요. 이건 나의 선의로 이야기한 거다. 여기도 선의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물러섰어요. 예,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 지사가 이제 야권 지지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자신감? 그러니까 즉 유사한 발언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있는 안 지사는 그 방어막이라는 거죠, 그게. 비난이 그렇게 세지 않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자신있게 중도층을 치고 들어갈 수 있다. 예, 예, 예.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게 좀 선을 넘은 듯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야권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고, 문재인 전 대표, 뭐, 항상, 뭐, 아, 우리 안 지사 뭐 훌륭하시다. 우리가 서로 같이 잘하니까 좋다. 이랬는데, 오늘은 안 지사의 해명을 믿지만 말 속에 분노가 담겨 있지 않다. 안 지사가 선의로 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조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지지도가 파죽지세로 올라가다가 좀 걸림돌을 만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안 지사가 언론 탓을 했는데 지지율이 뛰면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안희정 아니라 그렇게 되죠. 뭐 안철수 예. 문재인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판도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고 아니 다른 정치인들도 선의로 한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안 지사한테만 뭐 유독 잣대가 날카롭다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특수한 건 아니고 문제는 앞으로죠. 앞으로 뭐요? 네. 전략을 수정할 거냐? 이대로 밀고 갈 것이냐. 네. 예, 그 중도층에 대한 이제 소구력을 보이는 그 전략. 예. 예. 지금까지 아주 성공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지만 안 지사가 지금 직면한 과제는 민주당 경선 통과거든요. 먼저 1차 예선을 통과해야죠. 그럼요. 자칫하면 앞으로 벌고 뒤로 밀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지지율 일부 오르더라도 야권 지지층에서 이게 반발이 심해지면 그렇죠. 경선이 위태로워진다. 그럼요. 물론 뭐 바깥에서 엄청나게 벌어오면은 안에서 누수가 조금 있더라도 이걸 채우고 남는 거긴 하겠지만요. 근데 안팎 양쪽을 다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렵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딜레마적인 게 만약에 지금 방향 수정을 한다. 그러면 중도층에서 에이 뭐 안희정도 다른 야당 정치인들하고 똑같네. 네, 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지도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안 지사가 야당 지지층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갑자기 지지층이 몇 배로 뛰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한 3주 동안에 한 7배, 8배 뭐 이런 정도로까지 뛰었죠. 한 3, 4%에서 예. 지금 20% 초반이니까. 예. 근데 갑자기 늘어난 지지층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을까? 이건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갑자기 늘어난 건 좀 자신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문재인 전 대표나 지금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지층하고 밀착도 화학적 결합력이 높다는 겁니다. 네. 두 사람 다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지난 5년간 대권 주자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산전수전, 뭐 쓴맛, 단맛을 압축적으로 봤죠. 안 지사의 경우에 내가 정치 30년 했다. 이렇게 자신하지만은 대선 주자로 주목받은 것은 길게 봐서 두 달. 짧게 봐서는 한 달이거든요. 그렇죠. 지지층이 단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폭발했는데 단단하기까지 하면은 뭐 그거는. 그러니까요. 뭐,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발언 논란이 과연 그 지지층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어떤 시험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논란을 잘 넘긴다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런 말이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정치인들을 보면은 위기가 생길 때 핵심 지지층의 윤곽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후단협하면서 이 노사모 조직이 폭발적으로 커졌던 거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후보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막 이런 게 이제 생길 것이냐. 예. 하지만 지금 안 지사의 지지층은 갑자기 많이 늘어났고 갑자기 예. 이제 성장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야권보다는 오른쪽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중도층 그, 쪽에서 예, 강도가 더 약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아니 뭐 우리 후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좀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팔짱 끼고 지켜보는 어떻게 하는지 거죠. 한번 보자 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뭐 안 지사 하는 바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요즘 대선 전국에서는 제일 이슈 메이커는 안희정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예. 뭐 이슈 메이킹을 단단하게 했는데 제 생각에 이 논란으로 지지율이 뭐 갑자기 크게 빠지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요 일주일 뒤에 그걸 한번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전체 지지율 말고 야권 지지층 내 적합도나 지지율이 좀 움직이는 게 있는지 네, 네. 더 늘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건데 빠지면 어느 정도 빠지는지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이 문재인, 황교안, 안철수 이렇게 3자 구도의 경쟁 여론조사 네. 그걸 문재인을 안희정으로 바꿨을 때 여론조사 그렇죠. 두 가지가 주로 같이 하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문재인보다 안희정이 오히려 높게 나오게 되면 네. 그 점을 또 유심히 봐야 할 대목일 수도 그렇죠. 있죠.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수학적인 게 그거는 이제 안희정은 비문표를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 그 점이 민주당 지지층한테 역할을 미치느냐.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우리 없는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하시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이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이제 안희정 지사 얘기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얘기해서 그 사이에 현장에서는 그 이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선한 의지를 네. 이분들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겠느냐고 반어법을 쓴 것이다. 네.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관객들은 그걸 이해했다. 그래서 서로 웃고 그다음에 포즈도 중간에 생기고 그 중간이 반어법이었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갔어요. 네. 예. 그 부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안희정 도지사의 합법이기도 하고요. 네.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반어법을, 그런 합법이라는 건 이해가 갔는데,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그 뒤에서 이제 미르 K 스포츠 재단 또한 예.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위해 선한 의지를 갖고 만들었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 앞부분까지는 예. 듣고 보면 그런 반어법을 구사했다는 건 이해가 돼요. 납득이 예. 되는데 그 뒤에 등장하는 사례
우리가 이제 전 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르나 K스포츠도 선한 의지로 도지사의 지지율 속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소위 이제 보수층의 지지표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많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들도 바라보고 있는 후보예요. 굉장히 절묘한 지점에 있는 분인데. 예.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야권 지지자들은 화가 날 발언을 해버렸죠. 자, 그때 현장에 계셨죠? 저 현장에 있진 않고요. 그 당시에 생중계도 했고 지금 동영상도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 문제가 되는 대목 직전에 예. 이제 안희정 도지사는 당시의 발언은 전후 맥락이나 전체 사정을 보면 그것은 반어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출발이 됐던. 예.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예.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했을 거라고 믿어주자. 예. 예, 뭐 이런 식의 요약되는 발언인데 그 앞부분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민주주의자로서 인권주의자로서 평화주의자로서 이 땅의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었던 분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안희정 지사가 만에 하나 그것을 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휘 선택 선한 의지라고 하는 어휘 선택의 예. 문제 그리고 적절한 사례였던가 하는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증문즉답이다 보니까 이제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그렇죠. 본인의 뜻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희정 노지사가 이게 단순히 선거 전략으로 중도를 끌어들이기 위한 게 아니다. 네. 그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안희정 노지사의 내용은 이겁니다. 상대를 악으로 먼저 전제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더라.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자면 자기가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악으로 전제하지 말고 일단 그대로 들어줘라. 네. 이런 이제 대화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정서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어휘 선택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대화술로는 적절한 해명인데 네. 그죠? 대화술로는 근데 상대가 선한 의지가 아닐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네. 만약에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불법이 일어났죠. 안희정 도지사는 사람의 의도를 따지지 말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니 없냐를 따지자. 만들었을 거로 전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전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증문즉답이라는 형식이었거든요. 네. 증문즉답이라는 형식으로 안 지사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네. 본인이 이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발언을 하는 그런 맞습니다. 장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증문즉답을 할 때는 기자들이 예, 거의 대부분 참석을 했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그게 반복되면서 안 지사의 발언 자체가 사실은 자극적인 발언을 별로 안 하고 또 패턴이 굉장히 유사해요. 내용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 제목이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안 갔거든요. 기자들이 네. 이제 신하게. 그래서 이번에도 기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현장에. 근데 미르 K스포츠 재단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서부터는 좀 관심을 가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반어법이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했는데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앞부분은 반어법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사례를 듣기 시작하면서 예. 그 반어법이라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논리 전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만 말씀드리자면 예. 이 횡령죄가 지금 굉장히 그 이슈잖아요. 예. 횡령이라는 그리고 횡령을 포함한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이 범죄의 고의 이 뜻과 관련돼서 그쵸.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과 선의를 갖다 댈 수 있느냐의 안희정 충남 도지사 발언 파문이 꽤 큽니다. 예. 네. 야권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왜냐면 이제 엄청난 속도로 지지율 20% 평균 지지율 20%를 돌파해 버렸단 말이죠. 20%라는 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요. 20%를 넘어가면 좀처럼 네.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일단 참 예. 한겨레 좀처럼입니다. 네. 한겨레 예. 신문이라는 곳에 다니는 하호영 기자입니다. 아 예. 소개를 안 했네요. 다시 해볼까요? 예. 한겨레 신문 하호영 기자입니다. 네. 예.
요 직전에는 반기문 캠프에 있다가 반기문 캠프가 사라져가지고. 예. 안희정 캠프에 합류했는데. 박원순 캠프도 잠깐. 박원순 캠프도 사라져가지고 지금. 가는 곳마다 캠프를 없애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 안희정 충남 도지사의 발언은 단순히 한 정파 혹은 한 정당의 얘기가 아니라. 네. 이 대선판 전체에 미친 영향이 커서 따로 다룰 만한 소재인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하면은 예. 안희정 도지사가 20%를 넘겼고 예. 지지율 2위고 그리고 민주당 경선 승리자가 아마도 가장 유력한 예. 그 대선 후보 주자군이 될 거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게다가 지지율을 분석해 보면 안희정